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 우리의 지식이 열리는 시간, 시금치 진행자, 장창명,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적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점점 없어지니 그에 대한 대체품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게 바로 키오스크, 기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세상은요, 그 기계가 대신 사람을 대체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돼요? 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디지털 기계들을 바라보고 만질 수밖에 없고 친숙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육을 받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주 무서운 말씀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이거 사용 못하면 나중에는 굶으셔요. 이거 정말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자 키오스크는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나요 다 있어요 다다다다 다, 다, 다. 여러분 주변에 없는 데가 없어 은행도 그렇죠 백화점 그렇지 주차장 있지 음식점 있지 또 병원들 그렇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곳에 키오스크는 산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키오스크를 막상 가서 누르면 좀 두렵고 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얼굴이 아닌 우리의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스마트폰은 다 꺼내셨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죠 자그 친한 친구가 더욱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 하얀색 바탕에 깃발 모양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을 보시면 앞에는 영어고 뒤에는 스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딨나 어딨나. 천천히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근데 나는 내화면에 옆으로 옮겨봤는데, 내처럼 이렇게 넘겨봤는데, 안 나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드릴 거냐?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볼 거예요. 자, 이 화면을 이렇게 손으로 대신 상태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쭉 하면 화면이 많아지죠. 이거는 숨겨져 있던 앱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쏘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가운데 버튼 제가 알려드렸죠. 홈 버튼 눌러보세요. 뿅! 그러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로 쭉 올려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면서 숨겨져 있는 우리 친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눌러보겠습니다. 뿅! 그러면 아래쪽에 세 가지의 글씨가 나와요.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 앱. 그렇죠. 그다음에 도서. 이렇게 세 가지가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게임 한번 눌러 볼까요? 그랬더니 화면이 어떻게 나와요? 게임으로 나오죠. 그렇죠. 왜? 게임을 눌렀으면 뭐가 나와요? 게임이 나와요. 자, 그럼 도서 눌러 볼까요? 도서. 도서 누르면 뭐가 나와요? 도서가 나와요. 요새는 책으로 보지 않고 이 스마트폰으로도 어떻게 볼수 있다. 책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궁금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다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앱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맨 위에를 보시면 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맞죠? 돋보기 모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뿅.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글자를 쓸수 있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커서 뭐가 깜빡깜빡 거리는 녀석이 있죠? 그 친구의 이름을 커서라 그래. 거기다가 글씨를 쓸 거야. 우리가 모두 아는 단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키가 어떻게 커요? 오지게 큰 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어떻게? 오, 스, 크, 자, 누르고 나서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눌러서 글씨가 들어간 걸 보셨으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자, 돋보기 모양 한번 눌러보세요. 뿅! 그러면, 오른쪽에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고 사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기만 해요? 뭘 해야 돼? 설치를 해야지. 그러면, 화면이 뜨게 돼요. 어떻게? 교육용? 키오스크라고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나와요. 뭐야? 베스트푸드, 카페. 요두 개가 먼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왜?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병원도 나오고, ATM기 나오고, KTX, 버스, 영화관, 주민등록, 등본, 뭐 여러가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옆에 화살표를 통해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것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오른쪽 누르면, 음식점이라고 뜹니다. 음식점. 그렇죠. 음식점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매장 이용.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앉아서 먹고 가겠다. 테이크아웃. 가지고 나가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포장이라고 써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은 이런 단어들이 어려워서 뭔지 몰라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만히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창피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식당에서 드시는 거 아니면 당연히 나가서 먹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편리하게 매장 이용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장 이용 눌러 볼까요? 쿡! 자, 매장 이용을 누르고 나시면 여러 가지 화면이 나와요. 왜? 먹을 거니까 그 메뉴가 매우 많이 나오게 되겠죠. 위에를 보시면은 분류가 보통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메뉴가 있고, 옆에 보시면 음료수가 있고, 그 옆에는 분식이 있고, 그 옆에는 세트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면은 일단 누르는 것까지는 잘하십니다. 일단 전 눌러볼게요. 전 뭐가 좋으냐 봤더니 제가 돈가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돈가스와 비빔냉면 세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모든 키오스크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한 개라고 써 있고 옆에는 왼쪽에는 마이너스, 오른쪽엔 플러스가 적혀 있습니다. 자, 플러스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러면 숫자가 올라가죠. 또 눌러 봐. 또 눌러 봐. 또 눌러 봐. 그럼 사람이 많을수록 오른쪽 거 눌러 주시면 되고, 적으면 왼쪽 거 눌러 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어, 이거 뭐야? 라고 또 무서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르면 돼요. 자, 저는 한 명이니까 한명걸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오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래쪽에 꼭 확인, 아니면은 뭐 결제하기,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그걸 꼭 봐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안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단 눌러.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요. 가만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수증 나올 때까지 계속 무언가를 눌러야 돼요. 키오스크는 어떻게 쓰면 돼요? 영수증이 나올 때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 맨 위에 있는 화면에 있던 친구가 아래쪽으로 뿅 하고 내려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키오스크의 모든 음식들은요 내가 담으면 어디로 가요 장바구니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래 장 장바구니를 이러고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장바구니 이렇게 들고 다니는 없죠 어떻게 들고 다녀 아래쪽으로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면 어디로 간다? 아래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봐줘야 돼? 아래를 봐줘야 돼. 근데 그렇게 위에를 봐요. 내가 눌렀는데 사라졌어.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저한테 궁금하다고 어찌 된 거냐고 나는 결제를 못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결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안 봐주셔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눌렀죠? 위에 누르고 봤더니 아래쪽으로 뿅 하고 사라지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비빔냉면 더하기 돈가스. 그 오른쪽에는 수량이 나옵니다. 몇 개? 한 개. 자, 다시 한번 제가 눌러볼까요? 자, 비빔 어, 이번에는 물냉면이랑 돈가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제가 한 열다섯 개 한번 시켜볼게요. 어. 자, 확인을 누르면 또 어디로 가요? 뿅 하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냉면 더하기 돈가스는 열다섯 개. 비빔냉면 플러스 돈가스는 몇 개? 한 개. 그러면서 총 수량이 나와요, 옆에. 16개. 총 금액은 얼마? 15만 2천 원 알아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어 아래쪽에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돼? 당연히 주문하고 결제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는 주문하기로 나와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자주 가는 데는 결제하기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주문하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나와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이 키오스크가 오류가 뜨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이거 주문 안 했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있다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5개 너무 많아. 좀 줄일게. 10개만 해야지. 어, 그러면 10개. 9만 오천 원. 그 다음에 한개는 9,500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전으로 가기랑 결제하기가 있죠. 결제하기 눌러보세요. 결제하기. 자, 눌러주시면 이때 딱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화면이 뜨는데요. 카드를 어디다 꼽아? 여기서 또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디다 꼽으면 되느냐? 여러분,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불이 껌뻑껌뻑거리는 녀석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돼. 이 키오스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껌뻑껌뻑거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신용카드를 눕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곳에다 카드를 그냥 확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에 카드 넣으라고 그러면 카드를 이렇게 조금만 넣어. 이렇게 조금만 넣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넣어요? 콱 쑤셔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딸깍 소리가 납니다. 느낌이 딱 바뀌어요. 이게 렇쑥 넣으면 툭 하고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때까지 밀어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바로 영수증과 대기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돈을 넣었으니 뭐가 나와요? 우리가 사람한테 할때 결제 끝나고 나면 그 상대방이 뭐 줍니까? 당연히 영수증을 주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키가 오직의 큰 놈도 내가 카드를 잘만 넣으면 뭘 준다? 영수증을 준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식 주문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걸리네.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음식 시켜놓고 대기표까지 받았다? 그리고 나서 못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뭐해야 돼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대기표는 뭐라고 써있는 대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돼요. 이렇게 룰루랄라 앉아 있다가 은행이랑 똑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통 띵동하면서 대기 번호표가 뜨게 돼요. 그럼 그 대기 번호표를 보시고 내 번호가 나오면 대기 번호표 룰루랄라 들고 가셔서 나몇 번이에요? 하시면 거기서 줍니다. 때로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거기에 써 있어요 대기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연습 안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굶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한 가지 더할때 오른쪽 위에 보시면 홈 버튼이 또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집 모양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오른쪽 위에 집 모양 그렇죠. 그 녀석을 누르면은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해볼 건데, 바로 뭐냐?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에 가시면 하시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시면. 거기에 가시면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동사무소 안에 사람이 있기는 하죠. 이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 건데, 우리가 보통 뭐 4시, 5시면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무인기가 있습니다. 이 녀석도 무인키오스크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24시간 여러분들 원한테 초본, 등본, 뭐 가족 등록증, 뭐 자동차 뭐 관련, 그 다음에 뭐 소득금액 증명 이런 거다뗄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하면은 예를 들어 400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무인기로 하면 200원, 50%나 절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싸게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오른쪽으로 넘겨보시면 뭐가 나온다? 주민등록 등본 관련이 나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실제로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주민등록 등본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가격도 나옵니다. 얼마 나오죠? 여기 보니까 200원이라고 써 있죠. 실제로 200원이에요. 예,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주민등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뿅 하고 바뀌면서 내가 잘 눌렀으면 화면이 바뀌고 내가 잘못 눌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원래 화면 그대로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초본이 있고 아래쪽에 보니까 등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거 눌러 주세요. 초본 뜰 건지, 등본 뜰 건지. 저는 뭐 등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버에 접속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떠요. 그러면서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등본이니까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사람한테 할 때는 뭘 줘요? 그렇죠 주민등록증을 그 대상자한테 주잖아요 거기 직원분한테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없는 대신 우리가 직접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글씨를 쓰면 됩니다 글씨를 저는 그냥 뭐1 2 3 4 한번 줄러 볼게요 오, 류 그다음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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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희한하게 앞에는 숫자가 보이는데. 뒤로 가면은 숫자가 안 보이게 돼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 눌렀나 못 눌렀나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 아니 이거는 왜 뒤에를 자꾸 안 보이게 하는 거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보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남한테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려야죠. 근데 내 뒤에 사람이 몰래 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뒷번호는 가리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짜증 내거나 속상해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뒤쪽 거에는 어떻게 나온다? 별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글씨가 잘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뚜뚜 눌러 볼게요. 자, 눌렀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면 혹시나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삭제를 눌러 주시면 하나씩 지워져요. 근데 옆에는 정정이라고 되어 있죠. 정정은 뭐냐? 한번 눌러볼까요? 싹다 없어져요. 삭제는 하나씩 없어져. 정정은 다 없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오, 눌렀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확인이라고 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뿅, 뿅, 뿅.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또 이거를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키오스크는 항상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어디 있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뿅뿅뿅. 자, 그래서 이 뿅뿅뿅을 눌러 주십시오. 확인. 그러면 통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이 지문 인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줬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뭐야? 모르는 사람이 그냥 주민등록증 번호 알아가지고 누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찍게 돼 있어요. 자 지문을 찍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빨간색으로 생긴 지문 꼬지가 있어요. 근데 화면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들 어디다 하면은 키오스크 화면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 얼굴에다 보면 옆으로 할게 얼굴에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도장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면에다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느냐 어,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예. 저희 어머님이, 자, 가서 한번 뽑아보자 했더니 어머님이 그 화면에 대고 손가락을 대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아닙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 빨간색에다 손가락 엄지를 이렇게 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 내리면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한 3초에서 5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못 버티시는 경우들이 있어. 그것만 버티면 바로 되는데 그래서 5초 정도만 딱 버티시면은. 만약에 지문이 인식이 안 되면 어떻게 다시 하라고 하고요 지문이 인식이 되면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옆에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을 할 건지 배우자를 할 건지 손자를 할 건지 요건 알아서 나오고 옆에 표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표시를 제가 누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저는 홍길동 저만 할 겁니다 저만 하고 또 어디 있다. 아래쪽에 오른쪽을 보면 확인이 있습니다. 자, 누르시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용도로 발급을 원한 경우 항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이게 나와. 이게 뭐냐면 어디다 제출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건 복잡하잖아. 그거 볼 필요도 없어.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돼요 법원에 낼 건지 교육기관에 낼 건지 공공기관에 낼 건지 금융기관 이거 대출 관련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냥 보려고 할 건지 그래서 그걸 누르신 상태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또 확인이 있어요. 자 확인을 누르고 나면은 또 뭐가 나와 여기서 또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 기초생활수급자나 뭐보훈 대상자 그다음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는 공짜로 해줍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는 오른쪽을 보시면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떠요 그러면 아닐 때 그냥 선택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바로 넘어가면서 뭐 하래 당연히 결제하라고 나오겠죠 몇부할 건지 나오고. 그래서 몇부뭐한부 뭐 하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증명서를 여러 개를 뽑으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명서 추가가 또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하세요 그냥 이것만 해 봐요. 이것만 해보면 돼요 선택 완료. 그리고 다음 뭐 준비해라 드디어 돈이 준비하죠 돈 그리고 나서 카드로 할지 현금으로 할지 결제를 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하게 되면 현금을 누르면 되고 카드로 하게 되면 카드를 누르시면 끝칩니다자 저는 보통 카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카드를 누르고. IC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 이 모바일 간편 결제의 경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부터는 조금 잊어주시면 돼요. 현재는 뭘로 해라 그냥 카드 가지고. 해라 그래서 카드 가지고 눌러주시면. 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뜹니다 자 그럼 카드를 얘도 똑같아요 키가 오지게 큰 놈들은 오른쪽 아래에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를 보시면 카드를 넣는 곳이 있다. 카드를 어떻게 넣는다 쑥. 딸깍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결제가 딱 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가 뜨게 됩니다. 그럼 뭐 받고 싶은 받는 받으시고 싫으신 분들은 안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등분이 짜라락 짝짝 짜라라라라라락 하면서 뿅 하면서 아래쪽에 덜컹.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봤죠? 음식점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어려우신가요? 좀 복잡하시다고 생각이 드신가요? 참고로 교육으로 설명드릴 때는 말이 많아지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부록으로 여러분들께 실제로 가서 해보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만 해봐도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화면이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래쪽으로 살짝 올리시면은 예, 홈 버튼 나옵니다. 홈 버튼 누르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다 되셨죠? 제가 이거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설명 다 드렸습니다. 또 내가 눌렀는데 이게 또안 됐는데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은요 계속해서 쌓여 나가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 2강을 다시 한번 숙지를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3강을 들어 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확장해서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거 키가 오지게 큰 놈은 오른쪽 아래에 보면 불이 번쩍번쩍 거리는 데가 있다. 신용카드는 항상 거기다 꽂아라. 그리고 내가 메뉴를 눌렀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갔어요? 장바구니는 아래에 있다. 그래서 아래쪽을 꼭 확인을 해 보시면 된다라는 팁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이것들만 확인하셔도 여러분들 굶지 않고 행복하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